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처음 말아보는 영상인데요. 선물 추천템 영상입니다. 2, 3월에 친구들 생일이 많기도 했고 또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많았는데요. 전 선물할 때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통 물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톡 까놓고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필요해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 이왕이면 좀 실용적이면서 센스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으면서 그런 선물을 하고 싶단 말이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참에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추천 영상을 한번 말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영상은 특별히 감도 깊은 취향 셀렉션 29cm와 함께 취향 단편선이라는 기획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새 저는 옷을 사거나 인테리어 소품, 가구들을 구경할 때 자연스럽게 29cm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거의 대체로 29cm가 최저가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좋고 핫한 브랜드부터 신진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기도 하고 또 29cm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경하다 보면 감도가 깊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29cm와 제가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유튜버들이 가장 협업하고 싶은 곳이 바로 29cm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요. 제가 이번에 이사도 했겠다, 진짜 친한 친구한테 집들이 선물 받는다 생각하고 29cm에서 제 감성과 취향껏 선물을 야무지게 골라봤고요. 그러면 제가 29cm에서 고른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저는 제일 무난하고 부담 없으면서 실용적인 선물이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에딩 마블웨이 홀리데이 선물 세트예요. 범락 머그와 플레이트로 아주 야무지고 실속 있는 구성이세요. 보시면 세트 구성 종류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원하는 제품 구성으로 골라보시면 되고요. 브라운, 핑크, 그린, 블루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블루웨이로 골라봤습니다. 접시 자체가 화려해서 뭘 담아도 예뻐 보이고요. 범랑이라서 튼튼하고 가볍고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과 소재감이고요. 6만원대 제품인데 29cm가 또 할인을 되게 잘 때려요. 그래서 할인할 때 잘 노리시면 5만원대도 구입 가능하세요. 가격대도 좋은데 선물 패키지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가성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인스타에서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폴라에톰의 허니베어 플레이트 세트예요. 인스타 좀 하시는 분들은 이 곰돌이 접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봄을 맞아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핑크 블라썸 컬러고요. 큰 플레이트 접시부터 요거트나 시리얼 담기 좋은 볼이랑 반찬이나 소스볼로 쓰기 좋은 미니 사이즈까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깨질 걱정 없는 플라스틱 볼이라 실용적인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도 2만원대여서 서로 주고받기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귀여운 거, 핑크핑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폴라에톰의 미니 플레이트 4종 세트입니다. 반찬 접시로 쓰거나 소스볼로 쓰기 좋은 알록달록한 컬러감이 너무 예쁜 채소 모양 미니 접시 세트예요. 색감이 쨍해가지고 실물이 미쳤어요. 가지, 대빵, 깡콩 호박, 완두콩 모양인데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이런 걸 환장하거든요. 완전 취향 저격당했습니다. 신혼 부부거나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플레이팅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소스 접시가 내 돈 내산하기 조금 아까우면서 없으면 허전하고 근데 또 집에 있으면 식탁 위를 요긴하게 밝혀주는 그런 포인트 아이템이거든요. 가격도 3만원대고 구성도 4종이라 너무 좋고요. 선물로 받으면 손이 아주 자주 갈 미니 플레이트 세트예요. 제가 29cm 구경하면서 진짜 눈여겨보던 브랜드 중에 한 곳인데 바로 로파서울입니다. 굉장히 힙한 무드에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로파서울에서 고른 볼과 플레이트는 색상이 세 가지였는데 각각 다 너무 예뻐서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는데요. 저는 아이보리 플레이트 브라운 볼로 조합을 해봤어요. 접시 끝이 이렇게 도톰하고 동그랗게 말려져 있거든요. 테두리가 도톰해가지고 그릇에서 볼륨감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예쁜 접시에 이렇게 막 플레이팅 해가지고 저한테 예쁘게 차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예쁜 접시에다가 예쁘게 차려 먹으면은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이번에 갈색깔 그릇은 처음 사봤는데 갈색깔이 영상에 제대로 다 안 담겨서 너무 억울합니다. 디자인과 색감이 흔하지 않은 데다가 사이즈도 보기보다
커요. 유니크한 디자인이라 요거는 선물하면 선물 겹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브르 커트러리인데요. 자취하면서 사브르 커트러리를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게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사고 하나씩 하나씩 찔끔찔끔 사가지고 짝이 좀 남았습니다. 저처럼 집에서 사부작사부작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브르 커트러리 별로다, 싫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브르는 핫한 리빙 편집샵에서는 꼭 팔고 있고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선물용으로 진짜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29cm에서 고른 사브르 디너 세트는 디너 스푼, 디너 포크, 나이프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가지 색을 조합해서 골라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없는 아이보리와 네이비로 무난하게 골라봤어요. 사브르는 커트러리 모으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선물 받으시는 분이 사브르 커트러리를 가지고 계셔도 좋고요. 안 가지고 계시면은 더 좋습니다. 이런 커트러리 세트는 일단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 써지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센스도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컬러 포인트 제대로 되면서 칙칙한 주방을 밝혀줄 원그레이테일의 키친크로스 세트입니다. 제가 진짜 집 꾸미기 좋아해서 이것저것 짜잘한 거 내돈내산 되게 잘하는 편인데도 내돈내산하기 진짜 어려운 카테고리가요. 수건, 핸드타월, 비치타월, 키친크로스 이런 타월류예요. 특히 키친크로스는 집에 있으면 예쁘거든요? 근데 생필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있으면 좋고 예뻐요. 주방에서 이렇게 손 닦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고 플레이팅할 때 그릇들과 함께 연출해도 좋아요. 냄비 받침 대신 써도 되고요. 컬러가 이렇게나 다양해서 취향껏 고르면 되는데요. 이런 자잘한 주방 소품으로는 보통 깔끔하고 무난한 걸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색감과 패턴으로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너무 착하기 때문에 가볍게 주고받는 선물로 추천드려봅니다. 내가 선물할 사람이 집순이다? 그러면 그냥 이 잠옷을 선물하시면 되세요. 잠옷파 집순이들이 내돈내산 셀프 선물하기 너무 좋을 잠옷이에요. 저는 잠옷파라서 집에서는 꼭 잠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외출복과 실내복의 구분이 되게 명확한 인간이라서 파자마를 내 돈 주고 되게 잘 사요. 근데 요즘 좀 예쁘다 하는 파자마는 가격대가 10만원은 그냥 넘어가지고 되게 슬펐는데 코키트 파자마가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선물 포장 패키지가 있어서 선물하기 너무 좋게 나왔어요. 저도 얼마 전에 친구 생일이 있어서 생일 선물로 코키트 파자마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 친구는 내가 선물할 사람은 집순이긴 한데 잠옷파는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번 선물을 계기로 그분은 잠옷파가 되실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위아래 세트로 맞춰 입고 있으면 집순이의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꽃키트 파자마가 정말 다양한데 저는 봄이기도 하고 해서 핑크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연소재 오모핏 파자마라서 소재감, 이 착용감 부드러운 거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잠옷에 정석인 스트라이프 패턴이라서 실패도 없겠습니다. 제가 키가 158이라서 작아서 혹여나 M 사이즈가 너무 길까봐 걱정을 했는데 사이즈도 딱 맞더라고요. 미디움 라지 두 사이즈로 나와서 커플템으로 맞춰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홈 프로텍터 선물은 파자마로 하시면 되세요. 저는 집에서는 꼭 룸슈즈를 신어야 하는 인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맨발로 바닥을 밟는 그 느낌이 싫었어요. 양말을 신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양말은 답답합니다. 발을 싸매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룸슈즈를 꼭 신는데요. 룸슈즈 신으면 층간소음도 예방되고 좋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사하면 룸슈즈부터 제일 먼저 사요. 근데 제 친구들은 내돈내산하기 제일 아까운 게 룸슈즈래요. 그래서 이번 기획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고른 게 이 룸슈즈입니다. 제가 이번 집 인테리어 컬러 컨셉을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소품으로 컬러 포인트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컬러감을 아주 시게 줄 수 있는 CPTS의 룸슈즈로 골라봤습니다. 테리 원단이라서 엄청 부들부들하고 폭신해가지고 맨발로 신기 정말 좋아요. 저는 저 혼자 살아서 블루 컬러 하나만 골랐는데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서 여러 색깔로 조합해서 선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TMI를 곁들여보자면 검정색이 제일 예뻐 보였는데 강아지 털 때문에 차선이 블루로 택했습니다. 컬러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께, 집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홈 프로텍터 분들께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또누의 발매트예요. 제가 이번 집은 좀 쿨하게 꾸미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인테리어가 재미가 없고 차갑고 좀 칙칙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누의 강아지 발매트로 인테리어의 귀여움을 조금 더해봤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서 이런 강아지 일러스트를 보면 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격대도 3만 원대로 선물하기 부담 없는 가격대고요. 침실, 화장실, 거실, 주방 어느 공간을 연출해도 튀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아주 귀여운 발매트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친구 세트입니다. 사실 선물 주고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친구 세트거든요. 근데 침실 인테리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친구거든요. 사심을 가득 담아서 나한테 주는 선물, 셀프 선물용으로 같이 넣어봤습니다. 핑크아이는 이렇게 컬러감이 톡톡 튀는 친구가 정말 많은데요. 불친놈의 가슴을 뛰게 만든 블루 색상의 친구 세트로 골라봤습니다. 블루 이불 컬러에 오렌지 베개 커버 조합이 이 색조합이 미쳤더라고요. 집순이, 침대순이다 보니 이런 이쁜 친구 세트 사서 침실 연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밋밋했던 침실에 침구 하나로 이렇게 극적인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고 예쁜 침구로 세팅해두면은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계절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침구 바꿔가면서 코디하기 너무 좋고요. 저처럼 예쁜 침구 좋아하시는 분들께 핑카 침구 세트를 추천드려봅니다. 저는 집에서 맨날 이렇게 누웠어요. 저희는 맨날 이렇게 누워있답니다. 여러분 봄하면 꽃이잖아요? 남들 꽃놀이 가는 계절. 집순이는 집에서 꽃놀이 하기로 했어요. 플랜테리어 하기 좋은 힙한 무드의 꽃병이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시유하다의 부츠 모양 꽃병이에요. 컬러가 다양한데 검정색과 꽃병이 진짜 꼭 검정색 부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골라봤어요. 핸드빌딩 제품 특유의 투박함이 되게 매력적이고요. 꼭 꽃을 안 꽂아도 되고 그냥 오브제로 써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츠와 꽃이라는 조합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힙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좀 꽂아봤고요. 꽃병이 특이해가지고 집에 포인트도 되면서 봄이라는 계절감도 확 느껴지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내 친구는 힙한 거 좋아한다 하시면은 부츠 꽃병을 골라주세요. 기프트 패키지도 잘 되어 있어서 감각적인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모두 29cm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29cm 단독 제품들이고요.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29cm에서 더욱 편하고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기획전 페이지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제품 중에 온그레이테일 제품과 폴라에톤 제품을 증정하는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취향 기획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납시다. 안녕.